합식을 하기 위해서 얘네를 다 털 거거든요. 알바르티. 근데 이름표도 이제 의미가 없고 다 털어야 돼서 합식을 할 거라서. 우와. 이렇게 됐어. 제가 합식을 이쁘게 해줘야겠죠. 제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. 전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 언니가 집에서 그렇게 초록등을 만들고 제가 항상 불만을 가지니까 그냥 내어준 거예요. 몇 개라도 갖다 놓으라고. 그리고 언니가 주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자구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. 워낙에 싫다고 하니까. 근데 이제 마음 편히 줄 수 있겠죠, 언니가? 제 자리에다가 하나씩 놓으면 되니까. 어떡해. 여기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. 목 뚫렸어요. 어떡해. 여기다. 이거 보세요, 이렇게. 뭔가 이걸 알면 깜짝 놀라겠죠? 또 나겠죠? 이렇게. 더스트를 해줄게요. 뿌리가 금방 차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언니가 영양제를 줘가지고 애들이 지금 딱딱해요. 물 영양제를 먹어서 이렇게 좀 촉촉하고 됐어요, 이 정도. 그러니까 건들기만 해도 입장이 떨어지는데 살살. 그냥 깊다고 배수총을 좀 높이 깔라고 했거든요. 반 정도 깔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. 제가 흙을 좀 채운 다음에 제가 좀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꽂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지금 배합초를 넣고 먼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
헹궈서부터 넣을 거거든요. 이 안에다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. 계획 없이 넣는 거예요. 깊이. 그리고 얘가 좀 길죠? 여기서 묵혀주면 되니까.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고 더 많이 날려지게 있는 바깥으로 뺄 거예요. 크라고. 핑크팁스는 되게 많이 부던데. 얘도 여기다 주고. 중간중간 붉은 맛을 넣으면 될 거예요. 들어서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얘도 지금 새끼가 이렇게 있거든요. 얘도 이쪽으로 알파벳인가? 이렇게. 그리고 묶어 놓고 배 앞으로 조금 넣고 잡아주는 거니까 조금 넣으면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촘촘하게 넣는 걸 좋아해요. 띵띵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햇볕 조금 넣고 이거 꽉 잡아줘요. 넘치도록 조금 넣고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넣어주면 잡아주니까 버전 없어요. 제가 하는 방식. 아까 얘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얘는 아니구나. 이렇게 색깔이 이쪽으로 넣으면 여기 여기 좀 너무 우중충하니까 여기다 넣을게요.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. 얘는 가운데 잡고 쓸어서 상처를 조금 더 넣어줘야겠다. 어떻지? 얘들 좀 깊은데 이름표가 없어서 이름을 몰라요. 넣고 큰 애들이 거의 빠져가지고 자 얘는 작은 애들 이거는 이쪽에 조금 대놓고 색깔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달기가 못 자르겠죠. 전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. 합식 같은 거. 얘도 크게 크더라고요. 사실은 얘도 좀 넉넉하게 줘야 될 것 같아. 보니까 얘가 잘 크더라고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줘요. 조금만 잡고 얘네들 잡아주니까. 여기다 넣자. 한참 더 넣어야겠죠.
시끄럽게 얘기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없어요. 너무 이제 시끄럽게 얘기할 수 없어요. 자, 이렇게 놓고 지금 다 끝났어요. 벌써 없는데 여기다 놓는 게 없겠다. 됐어. 이렇게 우선 여기까지만 끝내고 제가 더 할 것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거예요? 짱짱하죠? 지금부터도? 이만. 됐다. 마무리. 지금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얘네들도 다 뽑아서 합식할 거예요. 이것도 다. 자리 안 줘도 된다니까. 우리 자리 줄 바닥에 이렇게. 얘네들. 이렇게 해서 자, 이 정도를 넣고 다시 합시다.
아니 엄마가 선인장 좋대서 난 사준 죄밖에 없어. 처음에 진짜 꼽히는 게 좋은 줄 알고 꼽히는 것만 골랐더니 그 꼽히는 게 왼손대.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. 언니 전원주택 가도 고생하더라. 다들 그냥 킵장이 제일 좋아. 자, 끙끙대지 말고 해. 알아달라는 거야? 다 이거 만들게. 딱딱하게. 언니 이거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내 생각은 우짝 요 가상자리 여기 이쪽 입꼬지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입꼬지. 아이고 이거 이거를 여기 틈새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골라서 이런 거나 이렇게 이런 거를 여기 꽂아야지. 이렇게. 야, 진짜 내가 이걸로 보답하잖아 이렇게. 합시기로. 어?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얘네가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요 정도로. 저 이제 입꼬지 언니가 싫은 입꼬지를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. 엄마는 내가 하도 입꼬지라니까 진짜 얼굴 보이기 전에 모를 때 버려라고. 그 말이 맞지. 근데 내가 입꼬지 다 해서 엄마 집에 갖다 놨어 결국.